드래곤플라이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게임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게임주 섹터는 전체적으로 하락장에서도 NC소프트를 보시면 되거든요. NC소프트가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왔다가 지금 고점을 찍고 차익 매물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거는 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리니지2가 나오게 되면, M2가 나오게 되면 또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해서 전 게임주 섹터 자체를 좋게 봤고 우리나라 GDP 대비 한 8% 정도 또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그런 산업 규모도 크고 앞으로도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롤드컵이라고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시장 규모가 커지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상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지금 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 e스포츠 선수들 몸값만 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엄청 많이 봤잖아요. 네, 이대호라고 부산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거든요. 네, 알죠. 그 사람보다 페이커 연봉이 더 높거든요. 네, 그 게임 하시는 분 연봉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이런 그런 시장의 흐름 같은 걸 보자고 하면 게임주 전체적으로 저는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게임주 전체적으로 좋은데 네. 드래곤플라이를 한 종목을 픽해서 오신 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다른 건 없고 이제 스페셜 포스라고 총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VR 기술이랑 AR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런 그 VR 센터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VR 들고 놀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네. 저는 VR 하드웨어 기업은 쳐다보지는 않고 소프트웨어 쪽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차트적으로 보자고 하면 4,500원 선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어떤 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했던 바닥을 지금 다진 구간이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이제 흐름이죠. 여기서 갭 하락이 분명히 있었고 여기서 바닥을 한 번 다지고 이 두 번째 바닥이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저는 무조건 W자로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 큰 흐름이 여 4,500원 선에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이 갭을 메꾸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주 긍정적인 저가 매수라고 보고 드래곤플라이어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현재는 지금 3거래일째 아주 조금씩 오르는데 그동안 거래량 없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갭 하락 이후에. 오늘은 강보권에서 3,875원에 드래곤플라이 움직이고 있는데 4,500원 선에 뭔가 큰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4,500원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매수를 해보면 될까요? 네. 넷게임즈 보시면 되는데 넷게임즈가 이거랑 똑같은 흐름을 만들려고 아주 인위적인 그런 흐름을 만들었거든요. 딱 차트에서 보면 인위적이다 이럴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성실 공시가 났어요. 그걸 네. 보여드리자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넷게임즈? 네, 넷게임즈가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네, 여기서 쭉 하락했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쭉 하락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상승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락을 했어요. 이게 불성실 공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런 것조차도 저는 되게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의도적인 불성실 공시다?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데 의도적인 회사가 공시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음모설. 하지만 네. 이거를 뭔가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을 저는 여기서 포착했었는데 드래곤플라이가 똑같은 그런 지금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쭉 이제 거래량이 없으면서 하락을 했던 구간이 나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6,000원 선에서 2배, 12,000원 선까지 2배 그냥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드래곤플라이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면서 아까 그어드린 선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4,500원. 네, 4,500원에서 나타날 것 같고 이제 손절가는 좀 넓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3,450원? 네, 50원 선이고 네. 목표가는 한 5,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되는데 한 6,000원 잡아드린 것 같거든요. 7,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7,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7,000원으로 잡아드리고 그거 이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장중에도 이제 그런 거 잡아드리니까 일단은 최저 목표가를 7,000원 선으로 잡으면서 어차피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같이 대응을 하면서 수익 내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